네, 노트블 노트 노트블 노트 에 계속 들어갑니다. 네, 뭐죠? 스트링스닷컴의 올해 송라이팅 컴페티션이죠. 여기 대명인가봐. 그래서 그것이 오픈된대. 아마추어 작곡자에게 뭘 찾고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성공적으로 뭐 할 기회야? 음악 사람들의 도울 기회를 찾고 있는 거죠. 탑 세계의 컴포지션의 작품은 작곡이 근데 뭐 할 수 없는. 뭐 할 수 없었던 이전에 릴리즈 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음악을 릴리즈한다는 말은 뭐죠? 작곡 작곡한 걸 다는 의미가 네. 발표 발매 발표하자 발표될 수 없었던 세계의 탑 세계의 작곡이 포함될 텐데 어디에 포함될 될까? 컴파일레이션에 포함될 거래. 컴파일레이션 이것도 좀 유추해봐. 컴파일레이션 앨범에 추가될 거래. 네, 노예즈 올해 말에 노예즈 출시될 뭘까? 좋은 앨범? 컴파일레이션 앨범이 어떤 앨범이 있니? 음악대회 열 거 아니야. 네. 그게 음악대회에서 세 명을 뽑아서 그 중에 컴파일레이션 앨범을 낼 거래. 가장 좋은 합동? 합동 정도의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컴파일레이션이 편지 모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음 앨범. 그치? 엔트리. 그, 엔트리가 뭘까? 엔트리? 원래 엔트리 나온다고 했잖아. 수상자 할 때 엔트리. 엔트리 뽑힌 사람이 아니에요. 대기죠? 참가자는 최소한 뭐해야 돼? 3분간의 길이에 참가 공연 3분의 길이어야 되고 업로드 돼야 되는데 우리 웹사이트 업로드 돼야 돼요. MP3 포맷으로. 작곡이 제출되어진 뭐해? 어떤 형태의 파일 포맷으로 제출되어진 그 작곡도 디스퀄리파이 되어질 겁니다. 뭐죠? 디스퀄리파이가 뭐지?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자격이 박탈하다. 그러니까 실격수에 될 것입니다. 이제. 다른 파일로 하면 실격수에 달립니다. 아세요? 네, 이런 커렉트한 게 뭡니까? 네, 커렉트한 거 찾아봅시다. 커렉트한 거. 디버? 음악가들은 제출하는데 그 엔트리를 제출하죠. 뭘 통해서? 출품자가 제출한 걸 뭘 통해? 우편 서비스를 통해서? 네, 아니고요. 비브 아니고 ARC네 A는 C 포맷 다른 뭘 제외한 어드를 제외한 MP3를 제외한 다른 포맷의 엔트리는 네,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답은 그렇죠. 제외한